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방박사와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공작입니다. 네, 오늘 만들기 투석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석기는 빨래집게, 예, 빨래집게를 이용하고 또 나무젓가락 그리고 우리 버려진 박스를 이용했어요. 골판지 박스를 이용했습니다. 이것도 버려진 거죠. 예, 오늘은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투석기 아주 재밌습니다.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총알은 예, 알루미늄 호일, 알루미늄 호일을 위해서 날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우! 굿! 다시 한번 더, 조금 작은 거. 하나, 둘, 셋! 자, 이제 만들어볼까요?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이 빨래 집게가 있는데, 이 빨래 집게를 이렇게 누르면은, 원래 모양, 원래 상태로 돌아올려가지고, 원래 상태. 원래 상태가 뭔지 압니까? 원래 이 모양이 원래 상태입니다. 자, 눌렀을 때, 원래 이렇게 다물어졌을 때던 상태로 돌아올려는 힘, 이 탄성력인데, 여기에 우리가 나무젓가락을 연결하여서 멀리 날아가는 투석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석기를 만들 때 또 필요한 게 있는데, 재료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는 쿠킹오일, 쿠킹오일, 알루미늄 호일을 언박스라고도 하죠.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다음, 자, 요거는 뭐죠? 예, 나무젓가락. 예, 나무젓가락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죠? 예,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는 양쪽에 다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양면 테이프. 그리고 이건 뭘까요? 예, 절연 테이프입니다.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붙일 때 좀 단단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요 칼. 가위. 종이컵은 나중에 우리 총알 만들면 받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죠? 네, 판입니다. 판, 고무판. 네, 칼을 사용할 때 공판 위에 놓고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자, 여기 여러 가지 빨래 집게가 있는데, 빨래 집게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자, 이거 안 좋아요. 이거 빨래 집게 안 좋습니다. 자,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아요. 자, 이거 안 좋습니다. 예, 만들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 빨래집게 안 좋습니다. 만약에 빨래집게를 산다면은 이런 빨래집게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빨래집게. 이게 무슨 의미하는가 하면은 여기 평평한 곳이 좋아요.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받침대는 버려진 우리 골판지 박스를 이용하겠습니다. 우리 택배물은 버리지 말고 이렇게 보관해 놓았다가, 이거 좀 버리지 말고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길이도 아주 적당합니다. 길이가 여기 이렇게 재보면은 예, 딱 맞아요. 예, 여기 받침대로 사용할 건데, 예, 정도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칼을 사용할 때는 어린이들은 절대로 혼자 사용하지 말고 부모님과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칼을 여기 이렇게 넣고 잘라줍니다. 잘라줍니다. 아우, 잘 잘리네요. 자, 이렇게 자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다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듬어주세요. 이거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내고, 좀 지저분하니까 이 뒤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젓가락을 살짝 한번 올려볼까요? 약간 나무젓가락이 약간 이렇게 큰 것 같기도 하고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나무젓가락보다 약간 이렇게 양쪽에 삐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길이를 맞췄으면은 이제 일단 이 부분이 중요한데, 먼저 여기를 벌려주세요. 나무젓가락 자르지 말고 이렇게 앞을 벌려서 앞쪽을 이렇게 버립니다. 벌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안 튀어나오면 더 좋은데 튀어나왔으니까 약간 벌려서 여기 사이에 안 튀어나온 우리 빨래집게가 있으면은 그럼 빨래집게 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럼 대부분 이렇게 뭔가 좀 튀어나오고 둥글둥합니다. 왜냐면 뭘 그려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쇠가 이렇게 철사 같은 게 걸려 있는데, 벌려서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도 고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자꾸 벌어집니다.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저런 테이프를 이렇게 이어서 살짝 벌리기 전에 일단 먼저 요 뒷부분을 눌러서 고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감을게요. 감습니다. 감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 당기면서 감아주면 좋아요. 당기면서 힘을 주어서 당겨주세요. 당겨서 감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일단 자릅니다. 그리고 자, 이쪽이 잘렸으면은 이제는 앞쪽은 입을 또 벌리고 해야 되겠죠. 자, 앞쪽에 또 빨리 찍게 앞쪽에 또 입을 벌린 다음에 이렇게 또 감습니다. 아우, 여기 쉽지가 않아요. 자, 이게 더 어려운 점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일단 한 10cm 정도 길이로 남겨놓고 이렇게 벌려서 벌린 상태에서 감아주면은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가 완성됐죠.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이제 반대쪽 해야 되겠죠. 반대쪽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우리 테이프 감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죠? 테이프를 미리 한번 이렇게 잘라 놓겠습니다. 테이프를 감을 만큼 이 정도 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감을 만큼 잘라 놓습니다. 잘라 놓고 일단 나무 젓가락과 집게, 빨리 집게 안쪽을 이렇게 또 다시 감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서 단단하게 감아주세요. 감았습니다. 다음 또 앞쪽도 조금 전과 같이 감아볼까요? 자, 이게 지금 테이프가 조금 시간이 지난 테이프인지 좀 말라서 좀 단단해요. 원래 좀 잘 늘어나야 되는데 잘 늘어나지 않네요. 네, 그래도 좀 당기면서 감아주겠습니다. 네, 단단해가면 안 되면 다 풀립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와우. 자, 이제 집게처럼 됐죠. 이게 집게가 길어진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내가 누르면은 눌렀다가 놓으면은 눌렀다가 놓으면은 올라갑니다. 놓으면은 올라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정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얘가 그냥 이렇게 쏠 수는 없으니까 얘를 고정해야 되는데 마트에 가면은 마트나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양면 테이프 이렇게 스폰지 같은 양면 테이프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스폰지처럼 이렇게 부신부신한 양면 테이프를 구입하셔서 위에 붙여주세요. 붙이고 힘을 해볼까요?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죠? 또 빨리 여기까지 하도록 한 다음에 이렇게 살짝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로 된 다음 여기에 올려놓고 딱. 자, 고정이 됐죠? 안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조금 너무 크다 뭐 아니면은 모양이 안 이쁘다 여기서 꾸며주면 되겠죠. 그렇죠? 너무 안 이쁘다 그러면은 이걸 조금 잘라내도 되고 크기를 줄여줘도 되고 제대로 놔둬도 관계는 없고 그러면 이제 뭐 테두리에 나는 좀 예쁘게 장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장식을 또 해주면은 예쁜 모양이 되죠. 약간 또 다른 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뭐 만들어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테두리를 만들어주면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뭐 문제가 있네, 그죠? 안 예뻐요. 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옆으로 한번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붙이고 자르고 자르고 붙이고 중간에 이렇게
해주면은 늘어나는 테이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 번 더 이렇게 또 붙여주겠습니다. 살아나네요. 또 마찬가지로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사하나요? 예,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발사가 됩니다. 총알은 쿠킹 호일, 총알이 되겠습니다. 쿠킹 호일을 잘라서 뭐 크기는 관계 없어요. 크기는 관계 없는데 자, 이 총알이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자, 병뚜껑이 여기 있습니다. 이 병뚜껑을 여기 올려놓으면은, 예, 이때는 총알이 되는데, 자, 여기 올릴 때, 요 공간이 조금 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남게, 예, 이 정도 남게 해서 붙입니다. 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그대로 여기에다가 붙입니다. 조금 남겨놓은 이유는 이걸 눌러야 되기 때문에 발사할 때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모자를 남겼습니다. 와우, 멋있죠? 총알. 이렇게 알루미늄 보일을 접어서 이렇게 다음에 구슬처럼 감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하나, 둘, 셋 하고 쏘는 순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하나 둘 셋 와우.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와우. 다시 하나 더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좋아요. 이렇게 통에다가 만들어 놓고 날리면은 엄청나게 재밌는 우리 투석기가 됩니다. 옛날에 이게 돌멩이로 올렸기 때문에 투석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돌멩이가 아니죠. 위험하기 때문에. 자, 은박지를 이용했습니다. 쿠킹 오일을 이용해서. 와우! 거의 한 3m 날아갔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은 3m 정도 날아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와우! 좋아요. 오늘 실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